자, 이제 제조된 원투인단디온 작업 용액으로 그 증거물의 지문을 현출해 보겠습니다. 검체를 먼저 설명드리면, 서류에 남아있는 지문을 한번 현출해 볼까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그 지문 현출이 어렵다는 재생지, 크라프트 페이퍼에 남아있는 지문을 현출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커피컵 홀더. 보통 이제 뜨거운 커피를 들었을 때그 잡는 부위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문을 한번 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컵은 필요 없고, 이 홀더에 있는 그 지문만 현출하는데, 특징적인 게 이게 지금 색깔이 그 굉장히 어두운 그 이게 녹색, 어두운 녹색인가? 이런 색깔에서의 그 원투인된 지문 현출을 한번 시험해 볼 거니까요. 첫 번째, 만들어진 작업 용액을 부어주고요. 검체를 담그겠습니다. 한번 담가서 약 1분 정도 있으면 그 용매가 빨리 날아갑니다. 그래서 건조되니까요. 1분 이내 뭐다 건조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용매가 다 날아갔다 싶으면 용매가 날아갔다 싶으면 또한 번, 두 번째 담금을 합니다. 두 번째 담금을 하고요. 또 건조되는 걸 봐서 세 번째 담금을 하겠습니다. 육안으로 보시면 종이에 그 용매가 빨리 날아가는 걸볼수 있어요. 금방 건조되니까요. 자, 이렇게 제가 세 번을 담금을 했습니다. 즉, 담금, 건조, 담금, 건조, 담금, 건조. 그 담금과 건조 세 번, 세 사이클을 했습니다. 1번 검체 두고, 그 다음에 크라프트 페이퍼 검체 또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크라프트 페이퍼는 건조되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. 하얀 종이와 다르게 색깔이 확 변하면서 그 건조되는 걸 금방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와 아래가 지금 건조도가 차이가 있어 색깔 차이가 보일 겁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담금을 합니다.
세 번째 마지막 단구입니다. 자, 이렇게 세 번째 담금을 한 후에 건조가 됐습니다. 두 번째를 담금 처리했고요. 이제 세 번째, 아주 어려운 검체인데요. 이것을 이제 처리하겠습니다. 지금 지문이 바깥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깥을 위주로 여기서는 최대한 표면에 접촉이 없이 조심스럽게 담금을 했습니다. 이것은 건조가 약간 좀 오래 걸립니다. 두께가 있어서요. 그 내부 골판지 내부로 지금 그 용액들이 지금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자, 겉에서는 지금 그 작업 용액이 다 캐리어 솔벤트가 다그 건조된 걸볼수 있어서요. 두 번째 담금을 하겠습니다. 표면에 그 광택을 잘 보시면 금방 건조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지금 내부, 골판지 내부에서 그 골판지 내부에 침투한 그 작업 용액은 건조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표면이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그 용액이, 그 작업 용액 그 캐리어 솔벤트가 다 증발했는지 그것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담금입니다. 자, 요 마지막 담금에 이제 건조를 기다리면서 부연 설명해 드릴 것은 간혹 그 지문이 어디 부위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스포이드나 피펫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작업 용액을 그 부위에만 떨어뜨리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. 물론 어떤 뭐그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우리가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데요. 용액이 일정 부위에 떨어져 가지고 옆에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주위에 어떤 성분들을 밀고 나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걸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층분리를 일으키죠. 그래서 쭉 번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오염물의 반을 형성하죠.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검체는 그 크로마토그램을 피하기 위해서 전체를 담궈줘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 검체까지 다 완료됐습니다. 이제 이것을 니니드린 챔버에 집어넣고 그 현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.